네, 국제 금 가격은 지난주 거래소 마감 상황 보니까 1,867.76달러 조금 내리긴 했지만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였고요. 국내 금 가격은 뭐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김종희 기자. 네. 금은 이제 대표적인 뭐 실물 안전 자산이다. 네. 이렇게 꼽히잖아요. 금보다 나은 안전 자산이 없다. 이런 평가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 그게 우리 뭐 역사적으로 또 검증이 된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난해 이 금을 이제 대체할 투자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급격히 그렇죠. 주목을 받으면서 금 가격이 추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어서 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얼마나 올랐나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 보고 계시지만 지난 21일 한국 금거래소 기준 금 1g당 가격이 6만 8천 원으로 지난 1월 6일 기록했던 연중 최고가인 6만 9천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이게 연중 최저가였던 지난 3월 5일과 비교하면 무려 9.5%나 상승을 한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금값도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뉴욕 상품 거래소 기준 금값은 온스당 1,873달러로 지난 3월 말 대비 11%나 뛰었습니다. 제가 금 거래소 관계자와 대화를 해보니까 네. 이달 들어서 이제 골드 바를 포함해서 금을 찾는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지난달 하루 평균 한 100 킬로그램씩 팔리던 금이 최근 들어서는 150kg씩 팔리고 있다니까 네. 줄을 서서 금을 사고 있는 분위기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급락을 또 하고 또 이제 외국인들 수급 보면은 신흥국에 대한 좀 이런 투자를 좀 줄이는 거, 비중 줄이는 걸 보면 아무래도 위험 회피 의식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 등이 해당되겠죠? 네, 말씀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네. 일반 소비자의 경우 금을 언제 사냐 하면 뭐 금반지를 선물하거나 그렇죠. 금목걸이가 필요해서 네. 사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뭐 선물하려고 사진 그렇죠. 않으니까요. 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질 때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을 매입을 합니다. 네. 인플레이션 해지, 즉 위험 회피 또는 뭐 포트폴리오 다각화, 뭐 이것을 위해서 투자 대상으로 금을 구입하는 건데요. 맞아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투자자들이 금보다 비트코인을 주목하면서 좀 옮겨갔습니다. 그렇죠. 뭐 깜깜이 거래가 가능한 금과 달리 모든 거래가 이제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명성적으로 장점이 있고 또 스마트폰만 열면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네. 이런 편리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면서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움직임이 확대가 됐고요. 맞아요. 때문에 네. 금값도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약점으로 꼽히던 변동성의 발목을 그렇죠. 잡히면서 가격이 네. 폭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안전 투자처인 금으로 눈을 돌린 이유인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한 개당 가격이 지난 연초 2만 9천 달러 수준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래프 보고 계시지만 지난 4월 16일에는 6만 3천 달러까지 치솟았어요. 네. 근데 이게 다시 이달 들어서는 고꾸러지면서 3만 7천 달러까지 절반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을 하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바닥이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악재도 네. 터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이 뭐 거래를 금지하거나 미국에서도 좀 금지하는 뭐 법안들이 나올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니까 지금 바닥이 여기가 아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외면받던 금시장에 투자자들이 다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 앞으로 이제 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또 투자 방법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비트코인 가격 뭐 폭락으로 암호화폐가 금과 같은 안전 자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금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심해서 교환의 매개체, 그러니까 화폐로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금에 대한 투자가 커질 것이다, 확대될 네. 것이다, 관심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것인데요. 특히 대다수 전문가들이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반면 금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던 많은 투자자들이 금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이나 펀드 매니저 등이 먼저 이제 금으로 옮겨가니까 또 가격도 오르니까 여기에 동참하려는 모습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이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직접과 간접 투자 방식으로 좀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바를 구입하는 것은 직접 투자, 그리고 금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간접 투자에 속하는데요.
통상 골드바를 살때 어디 가서 살 것 같아요? 뭐 우리 앵커님은. 보통 이용하는 데가 뭐 은행 뭐 종로 뭐 이런 데도 가기도 하고. 네네.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청계천이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다 세운 쪽 다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물론 청계천이나 뭐 이제 종로 가서도 구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좀 더 안전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은행에 들러서 이제 통장을 개설하고 또 금 골드바를 사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매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제 일주일 안에 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뭐 은행뿐만 아니라 우체국이나 한국금거래소에서도 직접적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 금 통장의 경우 아까 간접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은행 계좌에다가 예금을 넣듯 투자를 하면 국제 금 시세와 연동이 돼서 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원할 때는 언제든 이제 환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금 펀드나 금 상장 지수 펀드 등을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지금 금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